여러분, 복잡한 풍경을 만나면 포기하고 싶죠. 디테일하게 잘 그리지 않아도요. 비율만 어느 정도 맞으면 꽤 있어 보이는 그림이 된답니다. 자꾸 이것저것 그리다 보면 아, 얘가 크기도 하고 저게 크기도 하고 크기가 잘안 맞아요. 그죠? 복잡한 풍경 비율에 맞게 그리는 법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그릴 그 사진 위에다가 직접 이네 가지 팁을 소개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3분할법입니다. 이 3분할법은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가 있죠? 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전체 화면을 여러분들이 9등분을 좀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가로를 이렇게 3등분으로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세로도 이렇게 3등분으로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9개의 등분이 나눠지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좌표를 하나를 만들어 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차되는 포인트가 4개가 있는데 이곳에 여러분들의 주인공들을 한번 배치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구도가 아주 멋지게 나올 겁니다. 자,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아래쪽에 집들을 배치했습니다. 구도가 굉장히 안정적이죠. 거기에 주요한 집은 이 포인트에다가 구성했고요. 여기도 이렇게 포인트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두 번째는요. 눈높이 선을 그어 보십시오. 눈높이를 따질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에 내 눈높이를 가늠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자동차가 보이죠? 여러분들이 서서 자동차에 있을 때 자동차의 높이와 여러분들의 눈높이는 어떨까요? 이런 SUV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눈높이랑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눈높이는 이 정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눈높이 선을 잡는 가장 큰 이유는 세 번째인 소실점을 찾기 위한 겁니다. VP라고 하죠. 자,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소실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소실점이 뭐냐고요? 에이, 저기 옛날로 돌아가서 한번 공부하고 오세요. 자, 소실점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면에 있어서 주요한 구조물의 선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소실점은 무조건 이 아이레벨 선상에 있어요. 무조건이요. 자, 그럼 보세요. 요 지붕선 보십시오. 이 지붕선을 한번 연장해서 가볼까요? 이렇게요. 만났어요. 여기겠죠? 이게 소실점일 거예요. 에헤, 행여나. 한번 더 따져보죠. 요 지붕선에 처마선들이 보이죠? 연결해볼까요? 얼추 맞죠? 바닥선도 볼까요? 연결해볼까요? 이렇게 가죠? 네. 얼추 맞아요. 정확하냐고요? 안 해도 된다니까요. 네, 여기가 VP, Vanishing Point라고 합니다. 이렇게 VP를 잡아놓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비율에 맞게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좋은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얼추 짐작하지 마시고 그림에 VP 한번 찍어놓고 선들을 먼저 쭉쭉 그어놓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거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큰 건물이라든지 전봇대라든지 이런 덩어리의 위치를 잡아놓게 되면 그림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될 겁니다. 자, 3분할선의 좌표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전봇대는 지금 아래 선의 이 꼭지점에서 이 정도, 전체의 반의 이 정도, 이렇게 한번 위치를 잡아보는 거예요. 끄트머리는 윗분할선에 거의 임박해 있구나. 가장 큰 전봇대는 훅 올라가는데, 야, 이 정도 위치, 좌표를 한번 보세요. 이 정도 위치에서 아랫부분까지 오는구나. 네, 이 좌표에서 요만큼 떨어져 있구나를 읽는 거예요. 예, 이 꼭지점 기준으로 항상 보세요. 이렇게 살짝 어긋나서 가는구나. 처마선이 이렇게 여기서 만나는구나. 이렇게 큰 덩어리만 여러분들이 먼저 표시를 해 놓게 되면
아주 그림 그리는데 수월해요. 요 정도가 오는구나. 자, 이 빨간색 지붕은 이 꼭지점에서 요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사선으로 오고 거의 꼭지점을 지나서 이렇게 오는구나. 그렇죠. 자동차는 보세요. 아이고, 이 분할선에 인접해서 살짝 나가고 자동차의 하부는 전체의 비율에서 요 정도가 떨어져 있구나. 요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위치가 잡히면 그림의 비율이 정확하게 되겠죠. 높이, 넓이, 덩어리감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이 좌표를 통해서 잡음으로 해서 좀더 비율이 정확한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양평의 한 마을을 제가 여러분들께 그림으로 쭉 그려볼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말을 하지 않고요. 제가 그림 그리는 것을 이 긁히는 만년필 소리와 함께 들려드리면서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좋은 시간 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그리우셨죠?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아주 칭찬합니다. 여기는요, 제가 어렸을 적늘 뛰어놀던 무두리라는 마을입니다. 양평에 있어요. 오른쪽 저 전봇대 보이시죠? 저 전봇대에서 주로 다방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 떨어질 때까지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펜으로만 그려도 지금과 그때의 감정까지도 잘 담아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천천히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좌표에 맞게 위치와 크기만 잘 잡으면 어느 정도 비율이 맞고 그리고 나름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혼자 할땐 요게저게 서로 비율이 좀텅안 맞았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괜찮죠? 어때요? 참 쉽죠? 감사합니다. 또 봐요.